펑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펑크방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문내고 멤버십 가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펑크방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프로들이 개스윙을 한대. 개스윙. 여기서 개는 아이가 아니라 개스윙을 한다. 참 무슨 소릴까? 뭐 방구왕 맨날 뭐 이런 걸 좀 들고 들어오는데 프로처럼 개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를 생각을 하면 크랩이에요. 우리 개, 우리 좋아하죠, 먹는 거. 여기에서 이동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 체중 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방구방 첫 시간에 둘, 셋, 해초모요 해서 몸이 정면을 보고 클럽 페이스가 타겟 정면을 봐야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몸 돌리다 보면 상당히 좀 몸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고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스윙이에요. 어찌 보면 수평 이동 스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냥 잘 보세요.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우리 방법은 원리보단 방법이죠. 자, 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셋업은 가운데 두시던, 옥스윙 하는 분들은 가운데, 컨벤셔널 스윙은 왼쪽에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백스윙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을 치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만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수평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하세요. 그냥 그 스윙도 내려오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데, 클럽 페이스와 내 몸의 정면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같이 돌렸잖아요. 이걸 같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옆으로만 이동을 해요. 더 이상 못 갈 때까지.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끝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백스윙 갔죠? 근데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덮여도 안 되고 뒤집어도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둘, 쭉.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 쳐져요? 아, 쳐야 쳐지지. 아, 쳐야 쳐지죠. 자, 갑니다. 보세요. 자, 채 잡고 백스윙하고 옆으로만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정면에서 그냥 옆으로만 간 거죠? 자, 이번에는 샷 결과도 보여드립니다. 쭉 가고 클럽 페이스 정면일 때 옆으로만 가는 거죠. 자,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옆으로만 간 거예요. 저는 그냥 옆으로만 간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전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로. 자, 다시 여기에서 백스윙 들고 그냥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스윙이에요. 진짜 엄청난 스윙입니다. 옥스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윙 개념입니다. 개스윙. 자, 갑니다. 자, 백스윙하고 옆으로만 이동. 옆으로만 이동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시비 거는 분들 나오지 이럴 때, 옥선생 이렇게 갔더니 여기서 왜 돌아? 살라고. 안 죽으려고, 안 다치려고. 그래서 옆으로 가다 보면 오!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려고 가다가 마지막에 도는 거예요. 이게 투어 프로들이 치는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해초모요! 이거는 가장 스윙의 원리를 설명하기 좋은 스윙이고, 실질적으로는 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이제 현실적인 스윙. 저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백스윙 들고 개스윙 합니다. 옆으로 이동만 딱 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뭐 백스윙 크기건 그거에 따라 몸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옆으로만 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타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개스윙, 개, 수평 이동 스윙, 투어 프로들이 한다는 그 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딱 들었으면 들고 옆으로 그냥 이동. 그러면 더 이상 못 가니까 거기서 몸이 돌면서 공이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시리즈로 하진 않아도 제가 정말 잊을만하면 한 번씩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아이언에도 나올 거고,
뭐 어프로치에도 나올 거고 심지어 뭐 퍼팅에서도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벙커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기차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것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방구방의 선물, 하루에 한 가지 방구방의 선물.